대구 달성군은 지난 4일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관내 사회단체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. 참석자 전원은 행사장 자체 뷔페로 오찬을 마친 후 대구시 신청사 유치 후보자인 화원읍 설알이 LH 분향홍보관 일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. 달성군 사회단체장 간담회는 2016년 7월 첫 회를 시작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장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안일보TV 박세인이었습니다.